전화구나. 야, 너 그 돼지 박경석 기억나? 네가 그 경석이야? 돼지 박경석? 너 노래 잘하는 사람, 그냥 잘하는 사람 말고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혹시 알아? 경숙이 아빠가 울산서로 꽤 유명한 노래 강사인데. 응, 이제 꿈과 현실도 구분 못하나? 나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라고. 언제까지 꿈만 꾸고 살 건데? 당신도 내년이면 50이야. 오늘 11시 기차라니까 그 전까지 좋은 시간 보내보러. 보람아. 진짜로 빛나지 않나.